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갑자기 멋있게 나가네. 자, 본인 소개 누구십니까? 네티즌분들이 아주 궁금해요. 네,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일원의 내후년 정도에 시의원을 꿈꾸는 조치원 작은 백로 오픈 예정인 강현욱입니다. 지금 네티즌들이 뭐라 하냐면 가수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키타임에 보니까 가수분인 줄 알아. 가수 생활을 꿈꾸긴 했는데요. 네, 한때는 꿈꾸기도 했는데. 찾아갔는데 음정 박자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아, 기타는 폼으로 메고 다녀요. 네, 키타만 그냥 폼으로.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키타만 갖고 다니면 남들이 볼때 인정을 해줘. 자, 백로 식당 주인장이시냐고 물어보네. 예? 백로 식당 주인장이시냐고 물어봐. 아, 예. 오송 전에 제 작은 백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네, 작은 백로. 작은 백로 1, 2, 3, 4, 5탄까지 있는데 네. 2탄까지는 오송 사장이었고요. 네, 오송 사장이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조치원으로 분점을 냈습니다. 아, 조치원으로. 예. 그럼 언제 오픈해, 거기는? 오픈하기 힘들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돈 많이 벌으셨다며. 아, 근데 농담이고요. 네.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거기 예. 몇 평짜리로 또 확장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큰 평수로요. 네. 6평짜리요. 배달 전문이니까요. 아, 배달 일단 전문이니까. 평수와 배달부터 뭐, 하고. 관계없구나. 그 예. 크기에.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백로 식당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 뭘 파는데요? 제가 네? 이 알아요? 사장님을 오, 아시네. 저쪽 분이 또. 예, 잘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왔어. 얘가 네. 아, 저분이 또 아, 사장님 저 조치원 그 삼일 아파트 앞에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아, 다음 주 오픈한대요. 오. 도와주세요. 이야. 아, 아, 저분이 마흔. 형님. 이분이 서른다섯. 예. 네, 좋죠. 또 선후배 될 수도 저 있어요, 고향은 침산리고요. 월화리. 아. 아. 결국은 아시는 분 되겠다, 이제. 가게는 중립리. 네, 저는 서로 아시네. 혼신을 다해서 네, 혼신을 다해서. 이쪽 분은 이제 음악 생활을 하셨던 아, 분이고, 네. 근데 보컬 담당했었어요. 형님들 죄송한데요. 제 노래 들으시면 안 시키듯이 모르세요. 네, 자, 그러면. 노래만 좋아하지, 노래는 진짜 못 부릅니다. 자, 무슨 노래 부를 거야, 근데? 열정을 다해서. 한 장의 추억이라고. 쿨해. 쿨해, 한 장의 추억. 네. 자, 좋은데,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누구예요? 축하해줘야지. 아, 덕담. 덕담. 동업하던 친구인데 너 말고 내가 얘기하라고. 아, 덕담아. 덕담, 덕담. 이주선 씨라고 네네. 78년생 예. 진짜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내가 봤더니.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어, 그래요? 애가 6학년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럼? 돌싱이에요? 돌싱은 아닌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아니, 애만 있고. 애는 있고, 아, 장가를 예. 먹고, 뭔 소리야? 싱글. 싱글팜. 내가 이제 애는 어떻게 생겼어? 저 있잖아요. 왜? 뭐라지? 동성 자홍인가 뭐 동성 뭐 혼자 애 낳고 그러는 동물이 있잖아요. 아니, 나잘 이해가 안 가. 좀 어려워, 아. 지금. 뭐, 하여튼 간에, 덕담하라니까, 덕담. 덕담. 덕담이요? 네, 덕담. 축하해 주순아, 좀. 오송 대박 나고 돈 많이 벌어. 네. 네, 서로 잘하래. 좋습니다. 네. 그래, 그럼 가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키두칸 내립니다. 자, 박수! 오랜만이었어.
있어 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도 내 꿈을 위한 내 모든 것들 너를 잠시 잊게 했었지 너는 아름다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몰랐어 내가 숨겨진 너의 행복하길 빌겠어 우리 지난 날의 기억들을 너의 미래에 삼 그곳에 남겨지는 한 장의 네가 행복하길 빌겠어 우리 지난 날의 기억들을 너의 미래에 삼 그곳에 남겨지는 한 장의 추억 연습 많이 연습 많이 하래 연습 많이 언제나 연습 자 우리 네티즌들 점수를 한번 봅시다 네 얼마가 올라오나 네 봅시다 네 몇 점 올라와요? 몇 점? 야 외모 점수는 98점 외모 점수는 98점. 아~ 네. 점수는 40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힘이 없대. 아~ 노래에 힘이 없대. 자, 우리 한결님은 81점. 청아한 사랑님은 40점. 그래서 결국 술을 돌려야 돼. 술 한 병 돌려야 돼, 술 한 병. 네, 저쪽 이쪽 분은 늦게 왔기 때문에 못 들었어. 제가 봤을 때 디즈니는 오프가. 네. 예전만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어때요? 아직까지 분위기는 워낙 좋은데. 예. 분위기는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매니아층 형성이. 매니아층 형성이 좀 짜. 다 여성분들이 지금 채점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다 여성분들이. 아. 네. 네. 미모의 여성분들이. 아, 미모의 여성들. 네. 네. 언제 한번 DJ가 있는 호프집에서 한번 그렇죠. 네. 번개 한번 합시다. 좋겠네요. 번개. 연락 주세요. 010-9486에 마구 눌러. 몇 번이요? 마구 눌러. 마구 눌러. 그런 전화번호도 있나? 제가 다 명함은 놓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시면 내가 인사시켜드릴게요. 네, 연락드릴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생일 맞아가지고 네, 축하곡으로 덕담은 또 해주고 네, 아주 친구분들이 아주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형구 씨였습니다. 네. 네, 강형구 씨, 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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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힘이 너무 없대, 남자는 힘인데.